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포시즌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뮤즈 그랑프리. 끝마지막 예선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여기는 뮤즈 그랑프리 마지막 예선 장소는 샤이닝 스타 스쿨입니다. 마지막 예선 장소가 학교라니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볼품없어. 뮤즈 그랑프리 마지막 예선인데 무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공연뿐이야. 프로는 선샤인뿐인 것 같군요.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예선 우승 상품도 화려하답니다. 노블 로지타의 스페셜 프레젠트 콜드 로지스. 고혹한 흑장미로 장식된 청량한 파란색 가운을 입고 귀여운 줄무늬 스타킹에 우아한 푸른빛 구두까지 신으면 유쾌한 마녀의 콜드 로지스 코디 완성! 멜로디의 전적을 봤을 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걱정 마세요. 멜로디는 절대 뮤즈 그랑프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저런 기세라면 멜로디쯤은 식은 죽 먹히겠는데요? 뮤즈 그랑프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마지막 예선 포시즌 대 멜로디. 완전 좋아. 난 학교라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난 실망이야. 실망이라니, 우리 학교잖아. 화려한 무대는 아직도 어색해. 학교가 훨씬 좋아. 나쁘지 않아. 마지막 예선이 학교 무대라니 의미 있어. 마지막 예선이 겨우 학교 무대라니 안 지겨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우리 멜로디의 공연을 펼칠 수 있다면. 맞아, 자신 있어. 멜로디 파이팅!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학교에서 포시즌의 연습을 볼 수 있다니 완전 멋져. 아이돌들의 아이돌 포시즌이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봐. 부럽다. 모두들 포시즌을 동경하고 있어. 우리가 포시즌을 이길 확률은 0%? 진! 멜로디 매니저 맞아? 난 열심히 노력하는 팀 편이야. 아 맞다, 시아와 송이는 포시즌과 같이 하는 예능 스케줄이 있어. 그것부터 잘해봐. 바로 그거야. 이건 뮤즈 그랑프리 예선 전에 만나는 첫 시합이야. 시아와 송이가 포시즌의 기세를 꺾어놓고 와. 할 수 있지? 응. 최고의 걸그룹 포시즌의 윈드와 스노우,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멜로디의 시아와 송이,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아이돌 대전을 시작해볼까요? 어? 저게 뭐야? 너무 잘 추잖아.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다른 개인기도 좀 더 해볼까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치 새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날아오른 스노우. 포시즌은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그저 그런 개인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난 상대도 안 되겠어. 뭐라고? 그래서 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춤이었어. 그런 고음은 난생 처음 들어봐. 둘 다 충격이 컸나 봐. 어쩌지? 할 수 없지. 복수전이다. 이 헤라님이 포시즌을 꾹꾹 짓밟아주고 오겠어. 그럼 다녀올게. 헤라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했어. 아하, 역시 포즈 좋고. 예, 헤라양 지금 아주 좋아요. 완전 예뻐. 좋아, 이대로만 하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오셨군. 괜찮아요. 그럼 이제 스톰양 촬영 들어가 볼까? 고생했어. 이제 진짜를 보여줄게. 어? 자, 스톰양. 오, 좋아요. 어디서 봤는데? 큐트! 토끼처럼 귀엽게! 좋아! 저 모습은
마카롱? 완벽해요. 그럼 다시 걸크러쉬. 멋져. 저건 퍼플핀? 이번엔 자신 있게 내가 최고다. 한번 가볼까? 아, 역시 원전 다르다. 프라이데이의 쿤타? 스톰이 저 모든 포즈의 원조였어? 역시 스톰이야. 아이돌들의 아이돌답군. 뭐래도 포시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다니까. 포시즌은 모든 아이돌의 롤모델이라고 하잖아. 아직 희망은 있어. 나라가 뮤지컬 앵콜 공연하잖아. 그래, 뮤지컬 앵콜 기자회견에서 기선제압하는 거야. 좋아. 프리마돈나 럭키를 보여주고 오는 거야. 나라 파이팅! 최단기간 매진 행렬 최연소 뮤지컬 대상 전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 채나라 양의 앵콜 공연이 결정됐습니다. 채나라 양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요. 여기도 봐주세요. 뭐? 포시즌의 선샤인이 영화 아테나의 주인공? 영화 아테나의 주인공이 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전세계 스타들 중에서 주인공으로 뽑힌 비결은 뭡니까? 영화 주연 선샤인 선배 대단해. 잘 봐줘야지. 연습하는 게 방해되잖아. 선샤인 왜 그래? 거슬려. 비서님 부탁해요. 연습에 방해되니 이만 가주세요. 후배들이 선배들 연습하는 거 보고 배우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배우는 게 아니라 쉽게 따라하려는 거지. 너도 그렇게 시작했잖아. 너도 입학했을 때 나 연습하는 거 보면서 배웠잖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경쟁 상대도 안 되지. 뭐라고?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될 텐데 거추장스러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포시즌이 너무 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여기가 우리 꿈의 마지막일지도 몰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샤이닝 스타 스쿨 신입생이에요. 혹시 우리 때문에 연습 못하는 거예요? 미안. 연습실 비워줄까요? 아니에요. 저희 선배님들 보러 온 거예요. 에? 우리를 보러 왔다고요? 선배님 보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뭐? 멜로디는 저희의 꿈이에요. 우리가 꿈이라고? 네! 처음엔 화려한 다른 팀들이 눈에 띄었는데 멜로디는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돌의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선배님들 연습하는 거 보고 배우고 싶었는데 방해됐다면 죄송해요. 언제든 괜찮아. 우리 후배들은 언제나 환영이야. 맞아. 그럼 자기소개부터 해볼까? 저는 제2의 시아 선배가 되고 싶어요. 결승전이 코앞인데 저러고 있다니 한심하게. 진짜 재밌었다. 1학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 우리가 누군가의 꿈이라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포시즌은 매일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쩌면 포시즌도 우리처럼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린 절대 잊지 말자. 저기 밤하늘의 별처럼 후배들이 보고 있다는 걸. 저 많은 별 중에서 더욱 반짝이려면 뮤즈 그랑프리 포시즌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멜로디가 함께라면 당연하지. 정상의 하모니. 오글거려. 그것 좀 그만해. 저번에 보니까 잘만 하던데. 아니 그럴 리가 없거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내일 올라오는 하편도 기대해주세요. 기다리기 힘들면 이런 영상은 어때요? 구독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말고 내일 봐요. 안녕.